레스피말 사용 방법입니다. 사용법은 기기의 색깔과 상관없이 화면에 나오는 기기 모두에 적용되는 내용이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레스피맵 본체의 앞면을 보시면 흡입구, 공기구멍, 약물 분사 버튼, 안전 단추가 있습니다. 본체 상단에는 덮개가, 하단에는 투명 몸체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본체 뒷면에서 사용한 카트리지의 개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트리지에는 잔량 표시창이 있습니다. 해당 흡입기는 매일 일정한 시간에 하루 한 번 총 2회 흡입하시면 됩니다. 한 손으로 안전단추를 누른 채 다른 손으로 투명 몸체를 당겨 뺍니다. 다음으로 카트리지의 좁은 부분을 흡입기 안으로 넣고 단단한 바닥에 놓고 딸깍 소리가 날 때까지 끝까지 눌러줍니다. 사용한 카트리지 개수를 흡입기 체크박스에 표시합니다. 흡입기의 안전단추와 투명 몸체의 홈을 맞춰 딸깍 소리가 날 때까지 끼워줍니다. 다음으로 시험 분사를 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덮개를 닫은 상태에서 투명 몸체를 화살표 방향으로 오른쪽으로 딸깍 소리가 날 때까지 반바퀴 돌립니다. 그 다음 덮개를 열고 흡입구를 아래로 향하게 하고 약물 방출 버튼을 누릅니다. 연무가 보일 때까지 시험 분사를 반복합니다. 사용하실 때는 먼저 덮개를 닫은 상태에서 투명 몸체를 화살표 방향으로 오른쪽으로 딸깍 소리가 날 때까지 반바퀴 돌린 후 덮개를 완전히 열어줍니다. 흡입구 옆으로 고개를 돌려 최대한 편안하게 숨을 내쉽니다. 흡입구에 입술을 밀착시키고 회색 약물 분사 버튼을 누르면서 동시에 숨을 천천히 깊게 들이마십니다. 흡입구에서 입술을 떼고 5초간 숨을 참은 후 내쉽니다. 약 1분 후 흡입 과정을 반복합니다. 사용 후에는 흡입구를 마른 티슈나 천으로 닦고 덮개를 닫습니다. 입마른 등 구강 부작용 예방을 위해 흡입기 사용 후 물로 입안과 목까지 헹구어 주시길 바랍니다. 카트리지 교체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잔량 표시창이 다음과 같은 경우 카트리지의 약을 다 쓴 상태입니다. 카트리지를 다 쓴 상태에서는 흡입기를 사용하기 위해 투명 몸체를 반바퀴 돌리면 투명 몸체가 자동 분리됩니다. 다 쓴 카트리지는 당겨서 빼고 새 카트리지를 삽입합니다. 카트리지를 교체할 때는 카트리지 끝까지 삽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흡입기의 안전단추와 투명 몸체의 홈을 맞춰 딸깍 소리가 날 때까지 끼워줍니다. 시험 분사 후 일일 사용 방법에 따라 흡입하세요. 다음으로 사용상 주의사항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레스피맵 다회용은 흡입기 본체와 카트리지 한 개가 포함되어 있고 리필용은 카트리지만 한 개 포함되어 있습니다. 잔량 표시창은 10단위로 표시됩니다. 한 개의 흡입기 본체에 최대 6개의 카트리지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잔량이 없는 경우 투명 몸체가 돌아가지 않습니다.